김하은의 무대였습니다. 과연 조선 판정단 여러분께서는 어떤 선택을 할지. 별을 눌러주세요. 별을 눌러주세요. 네. 김하은 씨 15개의 별을 받아 올스타가 됐습니다. 와. 저는 음악을 하은 씨 노래를 계속 들으면서 뭐지? 이 느낌 뭐지? 이건 무슨 장 김하은이 장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목소리가 정말 진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보석 같아요. 아, 저 너무 사랑 어떡하지? 네 살 차이 저희 궁합도 안 보는 네 살 차이여서 언니 필요하시면 연락을 예, 너무 잘 받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지금은 이제 살살을 선택을 하셔서 원더걸스 노래 변곡을 하신 다음에 소리까지 넣으셨잖아요. 그거는 너무 어디서 볼 수가 없는 그 이제 퍼포먼스를 보여주신 것 같아서 정말 너무 재밌게 봤고요. 이대로 김하은 씨랑 중남미 투어를 하고 싶어요. 진짜 잘, 뭐, 진짜 글로벌 많은 하네요. 사람들이 보러 올 것 같아요. 우리 그 저기 김하은 씨 약간 열대과일 창법. 네. 마치 진짜 열대과일을 진짜 맛보는 것처럼. 저도 진짜 비슷하게 생각했는데 처음 먹어보는 열대과일 착즙 주스 같은 거예요. 되게 흔치 않은 거여서 이게 낯설 수도 있고 뭔가 이게 맛나 아닌가 싶을 수 있는데 일단 제 입맛에는 맛있었어요. 제 생각에는 이런 하은 씨가 되게 대량 생산됐으면 좋겠다. 아. 예. 네. 하은아. 참 겁이 없다. 너무 순수하고 너무 잘했어. 더 열심히 해야 돼. 네. 소리를 더 열심히 해야 돼. 판소리를. 네. 그 판소리라고 하는 우리 전통음악이 가진 특징 중 하나가 리듬, 그러니까 장단의 음악이거든요. 장단에 따라서 붙임새가 달라지고 그리고 또 노래의 성격도 많이 달라지고요. 그런데 참 이 어려운 리듬이잖아요. 어려운 리듬을 이렇게 정말 겁없이 과감히 하신 게 저는 정말 막강한 우승 후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극찬을 계속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냥 흘러 음악이 너무 목소리가 진짜 너무 그냥 음악에 딱 보면 스웩 네. 있어. 맞아요.